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타롯에서 새로 출시한 4Q라는 모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된 모델이고요. 기존에 타롯에서 나왔던 중형급 기종 중에서 아이언맨 680이라는 기종이 있었고, 조금 더 큰 대형급 기종에서는 X4라는 기종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기종의 중간쯤에 위치한 포지션의 750mm 사이즈의 4Q 드론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22.2V 16,000mAh까지 얹어서 최대 50분까지 호버링이 가능한 스펙이고요. 특징이 모든 프로펠러들을 폴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암대를 원터치식으로 간단하게 접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암대를 옆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대를 다 접으면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관과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지만은 랜딩 기어도 전자식 리트랙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의 수신기나 또는 비행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원격으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손쉽게 탈착을 할 수 있게끔 배터리 슬라이더가 이렇게 원터치로 쏙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배터리를 얹어서 여기에 이렇게 찰칵 이렇게 끼워서 작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펠러는 이렇게 폴딩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폴딩 프로펠러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타롯에서 나오는 16x5.5인치 165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터는 같은 타롯에서 나오는 3515의 KV400짜리 브러시리스 모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롯의 모터 마운트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터 마운트의 나사 간격이 상당히 여러가지 간격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모터 아니더라도 키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모터, 키모터와 같은 다양한 다른 모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GPS를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에 GPS 마운트가 아예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GPS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GPS 마운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 캐노피도 상당히 간단하게 풀어서 뚜껑이 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캐노피를 고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으로 그냥 살짝 벌려서 탁 당겨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짝 벌려서 당겨 올리면 바로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시면 저는 지금 안에 픽소크 6C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이 바로 GPS를 부착을 할 수 있는 GPS 장착하는 장착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배터리 베이인데, 배터리 베이 보시면은 요 위에 여기가 배터리를 얹는 곳이고, 그 밑에는 이제 그냥 고정판이죠. 요 밑에 있는 여기에 빨간색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 레버, 요거를 손으로 밑으로 살짝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저걸 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밑으로 살짝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위판을 밑으로, 예, 앞으로 이렇게 쏙 빠지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배터리를 얹어서 다시 여기에 넣고 쭉 밀어 넣으면 이렇게 딸깍 하면서 배터리를 손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프레임을 조립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이 바로 암대가 어떻게 접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암대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드론들 암대가 밑으로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으로 접히는 엄브렐라식 구조가 많이 있는데, 요 드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옆으로 접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는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게 레버입니다. 접기 위한 레버고, 요 레버를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고 꾹 눌러서 요 암대를 이렇게 제껴서, 예, 이렇게 제껴서, 예, 끝까지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접힌 채로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펼 때는 쭉 잡아 그냥 당기기만 하면은, 예, 짤깍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요 관절 부위가 고정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기계식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절이 접힐 때는 스프링 쪽에 아무런 힘을 안 받고 있는 상태고,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짤깍 하면서 고정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도 상당히 단단하고 이 만듦새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펴지고 나서 요런 접이식 드론의 가장 큰 단점이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 펴지고 나서 흔들거린다던가 위아래로 껐덕껐덕거린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좀 제일 큰 단점인데,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위아래로 접히는 게 아니고 좌우로 접히기 때문에 이게 다 펴졌을 때 위아래로 건들건들 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냥 일반 고정식 드론처럼 암대를 상당히 꽉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랜딩 스피드 부분도 보면은 리트랙트 랜딩 기어입니다. 리트랙트 랜딩 기어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 부품, 여기 보이는 요 부품, 요게 바로 리트랙트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 해줄 수 있는 전자식 리트랙터입니다. 리트랙터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다리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전선이 나와 있어서 요게 다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리트랙터 장치고요. 자, 보통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좀 경량 드론 같은 경우는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요런 부분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특히 요 다리의 요 T자 요 관절 부분 요 같은 경우는 땅에 닿으면서 요 부분이 정말 잘 부러집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요 부분이 정말 잘 부러져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메탈로, 재질 자체가 단단한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충격에서는 얘가 휘어지면 휘어지지 부러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80에 비해서 다리 자체의 굵기도 상당히 굵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뚜껑 씌워서 이번엔 비행 테스트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씌우는 것도 간단하게 씌울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 뚜껑을 씌우고 나서 여기에 그냥 딱 누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딱 누르면은 딸깍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배터리 얹어서 한번 테스트 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